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연구 단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메이크 창업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학생들도 있고요. 아마 이제 메이크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예비 창업자분들이 오늘 좀 성공 사례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메이크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진행 순서는 일단 세 분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받겠는데요. 질문은 설명을 하셨나요? 하여튼 그 온라인 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보고 좀 적절한 질문, 좋은 질문들 뽑아서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을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요, 그 럭스로보의 젊은 창업자이신 오상훈 대표입니다. 나이도 27살입니다. 네, 그래서 광운대와 연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어린 시절부터 화성 탐사 로봇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럭스로보 법인을 설립했고요. 국제대회에서도 많이 나갔습니다. 2015년 국제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3위도 하고요. 또 상도 많이 받았고요. 수출 혁신 기업상, 대한민국 로봇 대상, 산업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저희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저는 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우수 과학문화 상품 이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럭스로보의 모디 이게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는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노미쿠의 공동 창업자이신 리사 패터먼 씨입니다. 뉴욕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수비드 제조업체 노미쿠를 남편분과 공동으로 창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수비드 아시죠? 제 와이프가 그 셰프라서 수비드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요리 분야에 어떤 창업을 하신 분이고 포브스나 자가트 서베이에서도 이제 성공한 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표자는요. 노스 이스턴 대학교의 마크 마이어 교수님이십니다. MIT 공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마치셨고요. 혁신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MIT 박사 과정 중에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회사를 창업한 경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 플랫폼 관련된 전문가로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저서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번에 혁신적인 어떤 창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자 럭스로브의 오상훈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27살이 된 럭스로브의 오상훈 대표입니다. 우주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도전과 끝에 앞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로봇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게 만들고 가장 멋지게 만든 저의 소중한 작품인 모디를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요. 전 대표가 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로봇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 제 되게 소중한 재밌는 즐거운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화성 탐사 로봇을 본 거예요.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로봇 연구소를 알게 됐어요. 연구소에 박사님이 너가 로봇을 배우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 대신 너도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누가 좀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고 싶으면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대표 코치를 5년 동안 하면서 1등 7팀을 만들었어요. 이런 제품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런 제품이 안 나오지? 그럼 내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가 안 됐죠. 그게 제 첫 번째 아이템이 지금은 똑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27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지금 천억 정도 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평범한 가정집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학교를 나왔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로봇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던 제 첫 번째 연구실입니다. 저는 그때 어릴 때 이제 박사님께서 저한테 로봇을 가르쳐 주셨을 때 박사님이 저한테 꼭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착하게 살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즐거운데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나 로봇을 만들고 싶으면 저보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180장이 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아이들은 로봇을 배우기가 힘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팀, 독일팀, 캐나다팀의 국가대표 로봇 감독을 하면서 5년 동안 1등을 제가 가르친 아이의 70%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이들이 배우기가 힘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힘들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로봇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잘 알아듣는데 왜 그런 게 힘들까? 왜 이 생태계와 구조가 안 나올까? 해서 세계 3대 로봇 협회 중에서 한 곳에서 최연소 기술 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만나고 로봇 회사를 만나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단 교육 로봇 교육 쪽으로 들어가면 엔지니어가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 가면 6천만 원 받거든요. 셀러리의 갭이 차이 있기 때문에 해서 아무도 교육회사에 오고 싶지 않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이런 한강을 건너야 돼요. 오전 5시에 지하철을 타며 한강을 건너다 보니까 하늘에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이게 2013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 꿈을 향해서 도전하겠다고. 아빠가 결혼하면은 사업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럭스로보의 시작은 사실 제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과학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처음에 2년 동안 저희 회사의 월급은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인정받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회사는 빠른 시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CTO가 세 가지의 변화를 회사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계를 뗐습니다. 두 번째,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달았습니다. CTO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몇 시인지 몰라야 한다. 우리는 낮인지 밤인지 몰라야 한다. 일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1분 거리에 1억의 빚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 이곳에서 7명이 먹고 자고 1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는 죽기 살기로 일만 해야 된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개발을 했고 그렇게 마이크로 OS라는 저희 원천 기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OS는 세계 글로벌 기업인 G사, S사 등 다양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00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1,100억의 인수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었습니다. 제 꿈은 사실 아이들이 행복한 거지 스마트 홈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3년 만에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다. 그 사이에 스마트 홈도 더 열심히 해오겠다. 그러니까 그때 1조에 사라 라고 했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48개국에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회사에 와서 한 말씩 꼭 합니다. 오 대표를 보면은 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나랑 함께 하지 않겠나. 그 중에 카카오의 김범수 이장님이 가장 매력적으로 들렸고 그래서 김범수 이장님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엘론 머스크라고들 불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TV에 이 친구들처럼 이제 제 꿈은 TF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한번 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6,500명의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너가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현재 도와주고 계시고요.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두 번씩 소프트웨어 교직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포브스에서 미래를 이끌 30인의 리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장관님들께서도 이제 사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총리님도 많이들 도와주고 계신데 사실 총리님의 아들분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알고 있었는데 8달 전에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총리였다. 그래서 형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친해진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제가 그때 1700쪽이 넘는 그 정책 제안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릴 때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소프트 교육 이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들 이렇게 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도움을 줄 때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문재인 아저씨가 제품도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아들도 저희 제품으로 교육도 받고 가끔 이제 해외에서 오시면 이렇게 선물로 부피 선물로 많이들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에서도 이제 제품과 스토리를 듣고서 많은 영국인들이 알면 좋겠다고 회사에 찾아와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네, 나오네요. 화면도 좋네. 항상 뭔가 사람들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디라는 게 있으면은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기능이랑 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단순한 붙임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기능이라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단 두 시간 동안 이 툴을 배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두 시간 후에는 스마트 스위치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알 수 있는 이런 IoT 알람 기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이런 펫피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랑 같이 이런 장난감 자동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대 디자인 대회 중에서 두 군데서 메이커 교육을 가장 잘 좋은 UX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품이다로 위너를 받았고 내년 1월에 CES에서 이노베이션을 상에서 상하게 돼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피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스타트업이 되게 재밌는 게 또 조직도인데요. 저희 회사의 훈 TF라고 제 영어 이름이 훈이에요. 훈벤전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죽기 살기로 일하는 팀인데요. 그래서 저희 영업팀과 양산팀, 모디팀이 이곳에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팀들이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마이크로 OS를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OS가 있으면은 500원짜리 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Io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집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이렇게 가면은 군집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OS 레벨로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나는 직장을 갖고 싶고 나는 먹고 살고 싶다. 그게 우리 학교에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우리는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뭐 음악도 배우고 이게 영어도 배웁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수식들을 배워요. 근데 우리가 이 수식들을 배울 때 왜 배워야 되는지 사실을 그동안 많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모디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모디라는 제품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제품에다 코딩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드웨어는 모디랑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과 띵스들을 결합해서 삼성 TV랑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언어랑 C 언어,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보이스 등 다양한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피커 등 다양한 이제 서버 제품들과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IoT 교육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이노베이션을 불러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공식들은 과거의 역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고3 때 미분적분 배우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피드백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나온 개념이에요. 미분은 인간이 과거의 데이터랑 현재의 데이터를 빼고 시간을 나눠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나온 개념이고, 적분은 현재의 데이터를 계속 쌓음으로써 과거를 누적해서 볼 수 있다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수식을 코드로 풀이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은 사실상 미분적분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체험 위주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제품을 가지고 미분적분을 배웁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3D 프린터랑 같이 저는 저 개미인데요, 가지처럼 보이는데 저는 개미도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든 커리큘럼들은 나이랑 그리고 수학, 과학, 학년별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대학교 수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지금 초등학생이 외국인처럼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툴이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수학 아직도 고3이 미분적분 보면요 포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잘 배울 수 있는 툴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반에서 10등하는 아이들을 미국의 콜롬비아 이런 좋은 대학교를 유학을 되게 많이 보냈었어요. 반에서 10등하는 친구들을. 근데 그 아이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수학 학교에서 배운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교실 나가지 않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서서 더 멋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두이노랑 이번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랑 같이 연동이라든지 뭐 미치나 하나 건설 통해서 건설사랑 같이 진출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 회사에서 왜 이게 가능하냐? 사실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띵스 사업과 누구나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스페이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모디 허브를 통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실적인 IoT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모디에서 눈을 열면은 모디 허브한테 데이터가 들어가서 문이 열렸으니까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라는 말 스피커가 해주고, 그러면서 가정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으면은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청소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떼고 다이얼로 바꾸면요 커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가전제품과 모디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신일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IoT 선풍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솔루션인 2,500원짜리 솔루션만 넣으면 IoT 선풍기가 됩니다. 그리고 TV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쇼핑을 하고 우버이츠라든지 배달의 민족, 다양한 서비스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IoT 플랫폼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세대가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알렉사에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이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회사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가전제품 수가 아니라 가전회사 수가 24개입니다. 지금 현재 1000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 1월에 CES에서 한국의 IoT를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한 50명 정도의 인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들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략기획실, 어마어마한 영업의 끝판왕 분들, 되게 멋있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 들어오면서 월급을 다 반 이상 깎고 들어왔어요. 그 대신 스톡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이분들이 정말 능력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누군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최고의 기술, 최고의 도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뭉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기 그 발표 전에 그 대기실에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저기 젊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열정을 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뭐 48개국에 좀 수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불과 한 4년밖에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이제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처음에 이제 멘토를 잘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예, 그래서 지금도 착하게 살고 있는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 개발한 미첼 레스닉이라는 분, 그 MIT 미디어랩의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와서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좀 매칭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레스닉 교수님이 이 스크래치의 어떤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4P라고 해서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해가면서 배우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지식을 이렇게 좀 배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이제 패션 이야기했습니다. 열정, 열정이 있어야 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열정이거든. 자기가 이제 미쳐야 재미있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peers를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해보고 하는 이런 동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P 중에 play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듯이, 그죠? 이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 놀이처럼 재미있게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그 트렌드도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이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노미쿠의 공동 창업자 리사 페트먼 씨입니다. 예, 한 20분 동안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Okay, great. Hi everyone. Whoa, nice. My video's on. Here's what I make. So this comes with your namiku. This is frozen food that is perfectly sous vide. I invented the home sous vide immersion circulator. Oh look, this guy is hungry. What is he gonna do? He's gonna take a poop, tap to it, and it automatically recognizes the time and temperature. And in 30 minutes, you get a gourmet meal. You can cook food for up to 8 people with different dietary restrictions and stuff that they like to eat. And let's say you have 2 people who have different allergies. You can all sit down together at the same time to have dinner. Look, this guy is making nice little garnishes for his meal. I recommend that. All he has to do is cut it open. You see, we include a little cutter with our meals, not a scissor, because we wanted to be inclusive of everyone, especially folks who don't have, who aren't able-bodied, who maybe have arthritis in their hands and can't access things. Namiku meals, we're kind of like Keurig for dinner or Nespresso for dinner. I really liked his talk, and he was saying, blah, blah, somebody was basically Korea's Elon Musk, and I think that guy is, I think Elon Musk is the American version of that guy. Yeah, so I'm very happy to be on the stage today. I believe that food connects everyone, and here's the best part. I think that I can connect to people the best through food. When I first moved to America, so I went to America when I was 7, and I moved there from China, Shandong, Jinan, which is really close to Korea, actually, which is why I look very Korean. I went to America, and I felt like, oh, it was heaven. Seriously, everybody owned a car. What was up with that? and I did my best. You know, I was like, people will love me if I'm a very, very good student. And if, you know, I cut my nails, brush my teeth, whatever, you know, as a 7-year-old, you think like, oh, this is what's gonna make me so super cool at school. Not true so much in America. You know, I would tuck my shirt into my pants. I would follow the Chinese protocol for school. So like sit down and then put my hand like this. Needless to say, I kind of was made fun of quite a bit. And one day this really nice girl took pity on me and came over to my house, and we served her the most expensive thing that I could think of, which was pidan, which is a 1,000-year-old egg.
And she ate it. She didn't talk for the rest of the night. I was very worried going to school the next day. When I got there, all the kids ran out, and they were like, Lisa, Lisa, can we go to your house and eat the weird food? I was like, oh, food really connects people, and I can connect people through food. This is me, and this is the first generation Namiku. So we invented the home sous vide immersion circulator. Who here knows what sous vide is? Oh, okay, great. My new best friend in the back. For the folks who don't know what sous vide is, it's a precise temperature cooking tool that every single top chef in the world uses. What would you use it for, like steak? At 57 degrees Celsius, that's when the fat and the collagen melt into the muscle of steak, making each bite juicy, tender, and delicious. Heat is the secret ingredient inside of the kitchen. And now we can control the exact temperature that the desired chemical reaction happens. Heat is why we buy really expensive stoves or copper pots, you know, all for that even heating. If you ever watch a TV show about cooking, all the chefs will be like, oh, even heating is so important. And now we've crystallized it and control that exact chemical reaction. Oh yeah, so the American dream stairs about how, so I have stairs in this photo because when I first came to America, we had stairs in our house. When I grew up in China, we had stairs in our apartment building. How amazingly rich do you have to have stairs in your house? When I came to my American house, I just like got on my knees, like, we've made it. This is heaven. Oh, here's Pidan, 1,000-year-old egg, that happened. Not really following my slides. Oh, okay. So, I become super, super obsessed with food. Being a first-generation immigrant in America, I'm very, very focused on my studies. And my parents said that I could go to one of the most expensive universities in America, New York University, if I didn't date anybody. So I'm like, okay, great. Sounds good. Thanks. And then I graduate college, and my parents call me, and they're like, oh, Lisa,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I'm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 who? And so I met this guy. He's pretty cute. I met him at the gym, and I thought he was pretty cool. So I'm like, okay, great. I found a husband. So we go on a date, and it turns out he has his PhD in astrophysics, plasma physics from Princeton. Around 4 people annually graduate from that school that Albert Einstein started. Pretty good. I mean, like, pretty good. I'm like, boyfriend, definitely. And he, of course, he had to agree. Don't worry, I put on the charm, okay? So he was like, oh, so what are you into? And I said, well, there's this one thing that I'm completely obsessed with. It's called sous vide. At the time, I was so obsessed with food that I staged. Stage is a French word for working for free at the finest restaurants in New York City. I worked under Mario Batali, I worked at Jean Georges, and everywhere else. If you stage, chefs will give you their recipes if you give them the labor. And everywhere that I went, I saw this huge hulking piece of laboratory equipment that the grand manger, which is a fancy French word for salad maker, and the executive chef could all use. I was completely mesmerized by it. Have you ever had one of those moments where you discover something and you feel like you traveled into the future and you have to tell your past self? Like, I go back to 94 Lisa. I'm like, Lisa, buy Apple stock. And in that moment, like when I discovered this machine, I was like, oh my goodness, you have to bring this to everybody at home. So I told this story to my date. Who I think is Iron. I think he's Iron Man. If you ever watched Iron Man, that's basically what Abe does. He's a plasma physicist. So I was like,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He's like, oh yeah. How much money do you have saved to make one of these machines? Oh, I mean, how much money do you have saved to buy one of these machines? And I was like, I'm almost at $1,000. I just need to beg my landlord to be late on my rent, and then I can afford it. He said, okay, come with me. We went to the hardware store and we made a DIY open source sous vide machine for $100. When we did that, I was completely floored. I was like, no freaking way
dude, we have to give this to all of my chef friends, and there must be more people out there who want this machine. So I went on Twitter, and I looked up hashtag sous vide, and I basically went to people's houses. If they bought the parts for the machine, I would randomly just go to their house and put it together for them. And slowly, slowly, I built a community, and we ended up traveling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to teach people how to make their own DIY open source sous vide kit. It was like this little box filled with resistors, completely janky. The end result looked like a bomb. You see these folks like making it with us, they would spend 6 hours with us. I would get so inspired through these sessions. I was like, whoa, if people are spending so much time making this machine, how much value would they get if I just straight up gave it to them and they could plug into the wall? So then, this is what our first prototype looked like. Super sexy, I know you want one. It's all good. I'll give you a nice discount after my talk. we were like, you know what? I was fired up, I was like, we need to go to Shenzhen, put together these parts, and make one. Make one that people can plug into the wall. So we go to China we got 3 months. I was like, okay, we have basically 12K in early investment money in order to build a prototype in 3 months. We can absolutely do this. The first 2 weeks, we ran out of money, basically. Making our machine. It cost us already like, I don't know, $6,000 to buy just airplane tickets to China. I don't know what this investment group was thinking, giving us $12K to make this prototype. There's no freaking way. So I'm just like kind of sad because we have come all this way and we're almost there. I'm sitting in the subway station. Let me know if you've ever been this sad, dude. So like I'm sitting in the subway station and I'm eating something, but I can't taste it. I'm so sad. And then I'm waiting for my train, and the train comes, people go in, and I don't get on the train. I'm just so sad. And then I have a great idea. I turn to my husband, and I'm like, yo, here's what's gonna happen. I'm gonna go back to America, sell one of my kidneys. I Googled it, and a kidney goes for 15K. I'm gonna wire you the money, and then you can finish it here. And then my husband looked at me, and he said, oh, okay. I think it's time for a vacation. So we have this brilliant idea to take out another credit card and go on vacation in Thailand, because we're already in Asia, and we ran out of money to build our dream. Sad. But we can make something happy out of it. When we're about to go to Thailand, we contact one of the people from our makerspaces. I knew him as a chef. I didn't know that when I landed, he would text me and tell me that he had his industrial design degree from RISD, the best industrial design degree basically in the world. We just spend the rest of our vacation working together, and we fly back to China re-energized with another co-founder. So now we have our prototype, and we are definitely in way more credit card debt than what I thought was humanly possible. People kept giving us credit cards, even though we maxed them out. Pretty hilarious. Welcome to America. Anyways, we have this beautiful prototype, and I'm like, yo, that's great. Here's what's going to happen next. I'm going to get investor money, and then we can go. One investor, two investors, three investors, the list goes on, like 140 investors in a row say no to our project. They all say to me, Lisa, I don't see a market for this. I don't think anybody's ever gonna cook this way. And also, you're a first-time entrepreneur. I was 22 years old. This was one of my first real jobs. And they're like, there's no way, you're inexperienced and this technology is insane. I was like, okay,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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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ible. Like, I would go to an investor, every five investors I would talk to, I would change my deck. So 140 investors later, that's a lot of pitching and a lot of deck changing. To the point where I was like, hey, you know what? We're about to get married, and we have a video crew. Here's what we're gonna do.
I'm going to beg our wedding videographers to help make us a Kickstarter video. And we put it up on Kickstarter, and it becomes the number one most funded project in our category that year. We make $1.3 million on Kickstarter. Yeah, and oh, here. And then we reach the other pit of despair, which is fulfilling the Kickstarter. We fly back to China, and we live next to our factory. Because we had very limited resources, and our factories had to be so professional, we were always the least squeaky wheel. It was always like Sony or Samsung or somebody who would get their attention first because they made the most products. So we had to live directly next to our factory to get their attention. I would open the doors in the morning and teach people on the line. That was an incredibly hard time, but it only gets harder as you level up. Right, dog? And we eventually ship and we start the home sous vide immersion circulator revolution. There are lots of copycats now, and I've written two cookbooks on the subject, each of them an international bestseller. Sous vide is on the rise. People were like, hey, this is a very viable and fascinating way to cook. So then I get Forbes 30 Under 30, Zagat 30 Under 30, Inc. 30 Under 30. I go to the White House as an honor maker by the Obama administration, not Trump. And we will go through a very prestigious accelerator in Silicon Valley called Y Combinator. Today we have received investment also from Samsung. So thanks, Korea. This is my first cookbook, Sous Vide at Home. One thing happened. I was like, okay, so we are kind of reaching our limit in sales to early adopters. There are so many competitors, it's incredibly cutthroat. When you do hardware, it's basically like when competitors come up, then it's like a race to the bottom. No, I have more features. No, I'm cheaper. No, I'm cheaper. No, I'm cheaper. No, I'm cheaper. It's terrible. Like, who wants to do that? Who, like, wakes up in the morning and is like, I want to make my product cheap? You know,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re like, I want to eradicate every obstacle between you and a delicious plate of food. I go to people's homes, I go to my customers' homes and sit and watch them and see how they use the machine. They were incredibly confused. Even though they were passionate and they spent money on my machine, they got incredibly confused on how to use it. They would always ask me, what's the time and temperature for recipes? What can I cook exactly? How do I know when it's ready? And it goes on and on and on. One thing that was consistent was that whenever somebody let me into their home, I would reward them by cooking dinner for them. Yeah, it's nice. And I would hear the same joke over and over again. Lisa, could you just cook for me? Could that be your busines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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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isa, could you just cook for m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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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isa, could I just cook for you? And eventually I was like, yes, I can. So that's how we invented our third generation machine, the RFID Wi-Fi NamiQ. All of our food is expertly sous vide and cooked with our co-packers, kind of like a CPG, with a RFID tag, and all you do is scan it and put it in. This makes sure that your food is not overcooked for up to 8 hours. So it's incredibly hands-off, and there's very low action time. The internet of noms. One great thing about having Wi-Fi and RFID is that we can track so many things about you for your benefit. Like if you, let's say, were diabetic, we could ship you food that could help your condition. And each time you tap, you would know exactly, the computer would register, and you could know exactly how it affects your blood sugar in real time without ever pricking your finger. There are so many great uses also for hospitals to use this as food as medicine. You could tag a patient's card and then tag the food, and it would automatically register as what they ate. Let's say you are making food for, if you're making food for someone who is infirmed,
This is very, very good for tackling a major issue in Asia, which is that more and more of our population is becoming elderly. It doesn't require fire. You plug it into the wall, it heats and circulates water, really safe, rather than a gas stove. And whenever, let's say, Grandpa Yoshi tags his food, you can passively know, hey, my grandpa ate food. And it's not invasive. They still have their freedom, and they're not hurting themselves, and they can take care of their health and manage it with quantified self-information. That's my talk, dudes. Thanks for having me. Yeah, 발표해 주신 리사 페터먼 감사드립니다. 역시 두 번째 메이커 창업도 역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열정이 나은 어떤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이게 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그 성공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뭐 성공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처음에 이제 오상훈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딛고 그게 이제 실패가 하나의 좀 이 디딤돌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이런 성공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뭐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마크 마이어 교수님께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그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It's the end of a long day. I'm going to start by telling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and then you'll understand my talk. So, I went to school at MIT in Boston. I was taking an entrepreneurship class. The professor was awful, not a good professor. And a lot of us at that time decided to leave class and actually leave school and start a company. So I was 21, I started a company, much like my young friend here. And we were doing all sorts of complex things, and then one night when we were drinking beer at a local bar, we decided to apply our real-time process control system, very technical operating system, to the manufacturing of beer. After eight beers, it sounded like a good idea. And so we did it, we made it work, and we became the largest supplier of real-time process control software for the brewing industry worldwide. And we would open the doors, we would have kegs of beer, and dozens of people would come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because they thought that we had a lot of fun there, which we did. So we built a big company. And then we did this again in healthcare, the same people. We used in thousands of hospitals. All these companies were acquired. And by the age of about 32, I had been involved in about five startups. It was part of the Boston, Massachusetts, MIT culture. But I don't want to really tell you about those personal stories. Really, the focus is the next challenge in my life and with my friends, and I think it's the challenge for Korea right now, is how not just to have one case or two cases, but how to have just not dozens, but hundreds of cases of young people who start companies and build them, employ people, and don't sell them to a Samsung or don't sell them to an IBM, but build global brands from their companies. So that's what I want to address. So I'll show you what we've done at my university. The process has been 10 years in the making. It's been quite a journey. We now have 450 companies being started in my university, right now. Every month, two or three spin out with funding.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y've raised over $150 million. One last month raised $70 million. We don't include that in the data. $70 million, he's 27 years old.
Amazing. And there is a process to this. So when I told you that we were all dropping out of school to start companies, just like Bill Gates and Steve Jobs and everybody else, what we decided to do is build a system within inside of a university so that young people do not have to drop out of school and drive their parents nuts and lose 5 years trying to learn what to do, to learn as they're doing so that they can learn entrepreneurial thinking in just not starting a company. So let me show you what we've done. We have a very specific system. So it's essentially the mindset is, it is a learning process. It's just not starting a company, but you learn by doing and you learn from mistakes. So let me show you what we have done. We have a specific process called educate, incubate, launch, and then accelerate. This is what we do, and I'll describe each one. So in education, we break up the types of students into undergraduates, graduate students spinning technologies out of the labs, young alumni under 30, and then older folks who are starting companies after 40. And then we have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for each. So for engineers, we need to teach them about business. We have specific programs in the university that are not boring. They really teach people about business models and marketing and things such as this. And for the business people who are students, we need to teach them design thinking. You probably have read or heard about design thinking and innovation. We go deeply into design thinking with business people. So those are the challenges. And as we get into it, we have a number of courses. You're welcome to look at our website. But in our university, in the entrepreneurship classes, half the students are not business school students. So that's how you tell if an entrepreneurship program in a university is effective. It's how many people who are not business students are taking these classes. That's our test. And then we have different programs across the country, such as in Silicon Valley, now in India, in different places. So that's educate, incubate in our system. I don't know how many people here have played sports when you were younger, but entrepreneurship is very much like a sport. You have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skills who need to come together to grow a successful company. Not everybody can be an engineer. You need a balance of skills. So at our university, what we decided to do was to set up a process. We call it Ready, Set, Go, but what it is product design, business model design, which is set, and then go is to prove the product, improve the business model, and then get help raising money. So we have this running at our university. There's a lot of companies in this process right now, about 250 in ready, about 50 in set, and 50 in go at any given time. And then the wonderful thing that we've done as faculty is we've set up a student team to actually run this. And we've done this in other countries with other universities. I'd like to do this in Korea. So if a professor tells a young person, go innovate, go start a company, the young person typically says, yeah, and does something else. If there are a bunch of students running an incubator, it becomes like a sport, like a club. They market it, they sell it, they're passionate about it. It builds up a momentum which is quite extraordinary. So we have a student-led incubator. Students manage the process. They use one of my books as for some of the key frameworks. And then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also doing this in India, and about to do it in China. Again, I'd like to do it in Korea. We have a large mentoring network. At my university, we have 250 alumni who are successful business people who we assign to specific ventures in their industry categories. And they work with these younger people for no money. They meet with them maybe once every 2 weeks, and they give them the advice that they don't learn in the classroom. It's extraordinarily important to have mentorship. In Korea, my understanding is that you pay mentors money to work with students. That's not the right motivation, in my opinion. They should do it because they want to help a young person start a company.
And then when it's out of our university, we have funds that we've contributed so that we give grants to students in $10,000 increments to actually develop their products, to do their makerspace, to do their developments, their prototypes, and then test with initial customers. This is our incubation system. We call it IDEA. That's what we call it. And there's a picture that I took just a couple days ago of the student team running the incubator right there. You can see that there's about 20 of them, and they all different sorts of things. The last two CEOs have been females, have been women, which may also be different here in Korea, but we have a lot of female entrepreneurs, at least at Northeastern University. And then we have a network of student organizations called Mosaic around it, which provide help to the student ventures being created. They build prototypes, they do their websites. It's a whole ecosystem within inside of the university. So here's the current numbers. These are a little bit old. 400 plus current ventures. 133 million is now over 150 just in the last 2 weeks. And in the last several years, 52 ventures launched. And over 200 mentors. This is our system. And this is our mentoring network. We have over 200 mentors. So each one of these parts of our system are architected so that you can implement them just like a process, like a company. So here's two gentlemen here who are two lead mentors. They each gave money to set up this set of luncheon meetings where young people were introduced to older people. We match them up for mentorship. Nobody gets paid any money for it. They do it out of the goodness of their heart. And then we're now expanding this into Korea. So right now in Boston, while I'm here, we have six young Indian teams from Andhra Pradesh. You know Andhra Pradesh? It's a very poor place in the southwest. The food is very hot of India. And we have partnerships with about 20 universities there, engineering schools, to help them create new companies that can employ people and also solve social problems. So there's a young man there, one of my favorites. He's in Boston right now. The weather is far too cold for him right there. He's in India there, but he's in Boston now. He's created a drone that sprays herbicides and pesticides controlled from his truck so that farmers don't do this by hand and get lung cancer. And why did he do that? Because his father's dying of lung cancer. He's a farmer. We have another IoT venture where the young man has developed a monitoring system for shrimp farms. Why did he do it in India? Because his father is a shrimp farmer, and they had a shrimp kill in one of the big ponds last year, and his dad almost went out of business. So with this system, it's never going to happen again. Now he sold it to 100 shrimp farmers in Andhra Pradesh. We have another person, a woman engineer, who, beautiful stories, whose sister is very smart, but is mute, can't speak. She's a gifted engineer, so she's developed a vibration sensing device for the throat. It's like a little collar that a woman can wear, or a man, I guess. And it senses the vibrations and produces speech. So for the first time, mute people can articulate speech and not sound dumb. Wonderful social ventures. So here, and if you look at the picture on the left, when you go into India, this is, I tell my students in Boston, I tell students here who were with me at lunch in Korea, your competition is not Koreans. My students' competition for starting ventures is no longer in Boston or California. Take a look at the picture on the left. Several months ago, I was in Andhra Pradesh, and they said, Mark, will you please speak to just our students across 15 universities studying gaming software who want to start gaming ventures. I thought maybe 30 people would show up. Look at the picture down on the bottom left. There's several thousand students there doing gaming software. There's more people under 30 in India than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t's extraordinary. They're all studying hard and working hard. And so we've laid in our system into India. We're doing the same thing in certain cities in China right now. So we have a partners program. What are the learnings?
I've spent 2 or 3 years working in Korea in different capacities. What I see is I see a lot of investment of resources into entrepreneurship that are educational programs, but they're not action programs. I don't see a lot of technology spinning out of the labs, unfortunately. I don't see a lot of entrepreneurship centers actually producing companies, unfortunately. I think that's a shame. We had nothing 10 years ago. And slowly and surely, you know, we made mistakes. We've now have a system for doing this that we're sharing with other countries. We would love to share it with people here in Korea. But it's a different mindset. The mindset in our system is that education is needed first before starting companies, that when you have an incubation system on campus, you can't let the professors run it because the students will run away. You have to have students who run it. When students first start a company or young alumni, you have to give them grants, little bits of money to prove their business before they go out and raise real money. When they do raise real money, you need to have people with gray hair, I guess I have a little bit of gray hair, who've started a lot of companies to make sure that they raise the right amount of money and that they have the right deal structure. There's so many things you cannot teach in the class. You need to have an experienced person side by side with a young entrepreneur who's their trusted advisor to help get these things done. But if you build all these things up, it's rather extraordinary. Once the companies leave our university, then they can go to any sort of makerspace. This is a picture of the original one in Boston. It's called the Artisans Asylum. Asylum is something where crazy people go. That's the official, but this is a wonderful makerspace in Somerville, Mass. Everybody goes there. And then over the years, they've specialized. This is another lesson for Korea, perhaps. So there's a wonderful makerspace. My friends run this one called Greentown Labs. And if you have an environmental venture and you spun out of a university, that's where you can go. And all the equipment is there that you need and fellow entrepreneurs to work with and talk with about your venture, both before and during after work. There's another one there for food. I do a lot of work in the food industry myself, called Commonwealth Kitchens, where they have all the machines and they have older people who know about food safety so that when you make product, you don't kill consumers when you have your first test batches of food. And then Autodesk has set up a beautiful one for robotics right in Boston. So there's a specialization of makerspaces that we don't control. It's the ecosystem around us that actually offers these to entrepreneurs. All these things are available. And then we have business accelerators. I mean, one of our speakers mentioned Y Combinators. There's a number of them around that would be attracted to Korea, they're probably still working here already, if you have the early stage ventures that they see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important businesses. With Korea's excellence in electronics, in communications, in gaming software, in IoT, there really should be no reason why Korea is not first rate in this game of next generation systems and services for both consumer and B2B market. There's no reason. Why? But to get there, you need to mobilize the young people. And the place where you get them should be the universities. It should be the universities. So I just offer you this as an example of what universities can do to make it so that people, as I was and like he is now, they don't drop out of the universities to start a company. They start them while they're still students. They test them. They build their teams. And then they spin them out with help from the university. I think that really is the important message of the day. So I have other slides, but I think I want to end it like at that. I work with a lot of large corporations to essentially build incubators with inside of them, but that's not why I'm here today. What I'm here today is to say that as a nation, as a country, I'm going to China too. We're sending up China has a very strong, active, well-funded venture capital and startup community. One of my former students is the head of HTC in China right now for all virtual reality, and he's head of their Venture Capital Association.
So virtual reality is really big. IoT is really big. Korea must mobilize. It must mobilize. Lots of competition. So here's a process that you might think about for your country, and it's been, at the end of a long day, it's great that you stuck it out and listened to this. I speak from experience. I dropped out of school to start a company. That's fine. But that's not the best way. We made so many mistakes starting our company. We could have learned much more had we stayed in and had the education, the mentorship needed to build a successful company more rapidly, in a way more enjoyably. And I think that you folks here in Korea with your universities can and should do the same thing. The time is now to get this done. So, kamsahamnida, thank you very much. 네. 네, 마크 마이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뭐 본인 자신이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창업한 경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연구하고 계신데요. 창업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나 실패, 성공 이런 사례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창업에도 나름대로 과학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교육하고 또 인큐베이팅하고 또 론칭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게 필요하다. 또 현재 여러분들 뭐 무한상상실부터 해서 전국에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본인이 만들어보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어떤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이제 투자도 유치하고 이런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와 인프라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으로요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한 7개, 8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좋아요를 누른 이 순서대로도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을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럭스로브의 오상훈 대표님께 질문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요.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럭스로브 오상훈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인데 저는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레고 EV3도 배웠는데 모디는 간편하긴 하지만 심화 교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결이 간편해 보이나 오류가 많습니다. 또한 심화 교육이나 아두이노 등 타사 제품과의 연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상훈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중학생인 것 같은데요. 아두이노랑 연동돼요. 한 2주 전인가 릴리즈를 했고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코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발한 플랫폼 목표는 알고리즘만 최적화해놨어요. 그래서 기구적으로는 또는 회로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알고리즘 위주로 교육을 해놨고, 저희가 내년에 런칭할 모디 허브를 통해서 이제 TV나 가전 제품들이라든지 아까 봤던 그런 가전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아두이노는 잘 됩니다. 한번 그 다운받아 써보시면은 그 예시 크리에이션들도 이제 조만간 많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제품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텔에서 나온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라즈베리파이랑도 연동이 되고 저희 어플도 만드실 수 있어요. 핸드폰 어플도. 그것도 이제 온라인에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컨텐츠가 게시될 예정이니 한번 꼭 보시고 많이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네, 그 사이에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뭐 혹시 좀 질문이나 의무사항이 있으면 계속 여기 온라인에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리사 패트먼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쿠와 밀키트 시스템을 만드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부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드신다면 어느 곳에 사용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혹시 예, 답변 예. Yeah, sounds like this person is interested in cooking and also interested in product roadmap. So, what I would do with my product right now is that in the future I would streamline it and make it even more accessible for folks all over the world. The whole thing is with food, the business model has changed very dramatically from just straight up buy my hardware one time, give me money one time to give me money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With food, it's like razor and razor blade. So my plans for future product development doesn't actually solely focus on the hardware itself. It focuses on the food and the partnerships we can have with food. The thing is that every major CPG on planet Earth scales their food with sous vide. You've eaten sous vide food. Everybody in here has. If you've eaten food from a major CPG, consumer product goods company. If I were to say to come to Korea, the business plan would be to partner with a major Korean CPG. They would make the food, we would make the food together to suit the Korean audience, and then we would interlay my technology over it. So basically, I am the entire platform, just kind of like how Keurig or Nespresso has business partners like Keurig at Starbuck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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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I would come here and with a major CPG make kimchi jjigae, bulgogi, and all these things, and you could have it in your refrigerator and tap it and put it in. So around product roadmap, what I would say is that it's completely shifted from hardware itself to the entire ecosystem.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정말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이 하는 대학생인데요. 마크 마이어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잠깐만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Great. 예. 예.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답변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Ready, Set, Go 과정 중에 Ready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뽑아내는 툴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Yes, let me make a quick comment on the food thing. Keurig is a client of mine. I work with Mars, P&G, a lot of food companies, consumer product companies. The thing that interests me is not packaged food anymore. I think the major trend for young people, young professionals, is locally grown fresh food. So look at urban farming, look at vertical farming. I'm seeing thi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like in New York City. I'm seeing it in India. I'm seeing it in China. There's so many startups in vertical farming systems to take old warehouses and grow the food locally or over supermarkets. Wouldn't it be great to pick your own fresh vegetables, not out of a package? Just get them fresh. And the one thing I do love about Korea is indeed the food. And there's nothing better than the fresh vegetables and the fresh fruits that I can buy very affordably, that are incredibly high quality. So that's the future, is urban farming. Now, in terms of Ready, Set, Go, who asked that question? Raise your hands. What wonderful student asked that? Who's starting a company? I can't see. Oh, back there, great. Hi, how are you? So, number one, before you get to set in business model, make sure you know your customer, huh? And who the buyer is versus the customer, and you really know what drives them nuts and what they want, that's a solution to that problem. That's really the ready stage. The set stage is then defining the business model. So if you send me your link or your email, I'll send you a copy of a chapter in my book or two that's all about business model definition.
with lots of examples. If you're an engineer, it's the easiest math you've ever done in your life. It's just a matter of thinking through the process and how the business model in itself can be competitive or lend to something special in the marketplace. And we also have some videos that we can share with you as well that we give to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So you'll be in good shape, okay?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nd yourself somebody with some gray hair or no hair, or hair that they paint black, somebody who's older, and take your model, sit down with them over a cup of coffee or a beer, and talk through each part of that business model, the revenue model, production, supply, distribution, how you even service customers, just because you want feasibility on these things. You want something that's realistic for a startup. You don't want a production model which requires that you raise $10 million to get a machine. You need to use a supplier. And maybe they'll know the supplier that you use, okay? So having a mentor on business model with experience who's made some mistakes is really important, okay? So email me. I will get you a chapter and give you a link to a video, and then find yourself a mentor, okay? Here in Korea, who doesn't make you pay them to be a mentor, who wants to help you, okay? 예, 굉장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소프트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음 주면은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능 시험이면 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긴장하는 수능 시험.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에 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좀 이렇게 대입 제도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과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뭘 자기가 좋아하는 뭐 메이크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좀 입시라는 걸 생각할 때 뭔가 좀 재미 요소들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로봇에 너무 이제 미쳐 있으신 그 오상훈 대표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5세부터 로봇을 만들었습니까? 5세부터 네.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처럼 국어, 영어, 수학 입시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초중고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로봇 공부와 학교 공부를 어떻게 조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좀 견해를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네, 일단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로봇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한 8년 동안 쳤고요. 태권도도 검은띠까지 땄고 농구도 선수도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제가 낸 시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학교 공부는 무조건 했어야 됐습니다. 사실 한국의 제도권에서 대학을 가려면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지 대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저도 수능을 봤고요. 그리고 수시로 대학을 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봤을 때 그래도 평균 3등급에서 2등급 안에 항상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언제 로봇을 또 공부하고 상을 언제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대회가 시험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에 대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 끝난 다음에 애들이 PC방에서 놀 때 열심히 로봇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은 로봇을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대학도 가야지 더 높은 로봇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로봇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때 대학교를 들어갈 때 입학사정관제가 막 생겼을 때였어요. 근데 입학사정관제가 요즘에는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또 새로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진짜 단순한 코딩일까? 뭘 배우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걸까? 사실 저는
그냥 이 코딩을 배우는 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메이커 교육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즉슨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면서 지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 같이 이제 기계랑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손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대화해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치과 의사도 이제는 버튼으로 찡 지지는 게 아니라 버튼을 코딩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능력 있는 치과 의사가 될 거고 더 인기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5, 6학년에 의무화가 되고 올해부터 중학교에 의무화가 됐고 고등학교가 선택 과정으로 의무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그 자유학기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때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랑 과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걸 갖고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도 시간을 짬을 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준규라는 친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학교를 안 다녀요. 홈스쿨링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지금 12살인데 미국 고등학교 미국 8학년 과정의 수학을 가르치는데 두 달 걸렸어요. 근데 이게 두 달 동안 제가 가르친 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울 때 너가 어떤 이론을 배웠는지 해서 배운 이론들을 쭉 나열하게 했고 이 이론들이 왜 생겨났는지 현재 어디서 쓰고 있는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해서 영화를 보라 그래요. 영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몇 개를 추천해 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와 형 여기 벌레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벌레를 만드는 걸 프로젝트로 잡아서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가지고 최대한 벌레에 응용해서 너도 움직이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아이가 깨닫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방식이 달라져요. 그냥 숫자를 보고서 수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수식을 가르쳐주고 수식을 푸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다음은 저기 마크 마이어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고 사람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더 신뢰합니다. 이런 시장 문화에서 대기업에게 인수당하지 않고 또는 시장 진입에 실패하지 않고 시장 내에서 메이커 창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That's a good question. So can I make one comment about the prior question? So how many people are HR managers here in companies? Anybody an HR manager? HR conference? Anybody? So at my university, when the companies come in, being a maker while in college is one of the best things our students can do to show innovation, initiative, and achievement, even though they may not start a company. They take jobs in R&D and product management, whatever, business development, and those students have no problems getting jobs with big companies. They'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think outside of the box. So think about that, okay? For those of you that can influence hiring in your big companies, maybe if you said we want to see maker experience, then the universities would indeed do it more. Think about that. Now, in terms of the SME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real venture capital industry. You don't have one here in Korea yet. I don't know fully why. I think that investors make way too much money investing in new real estate. Or have been, and so therefore they don't put risk capital into companies. But if you get a company up to $5 million in revenue, such as yours, in the robotics company, then easily $10 or $15 million will come in as risk capital to take that company up to $15 or $20 million in sales. And then from there. So I think the reason why your SME enterprises do not scale
But you do have some that do scale, like Kako and so forth. But the reason why there's not more of them is you don't have that vibrant ecosystem of venture capital, for whatever reason, to be studied and understood. But I think that's the reason. Now, if you went to my friends who are venture capitalists in Boston or in California, and you said, we have individuals such as this young man with this sort of IoT-focused learning system,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vesting in this? I think they would. It's a matter of bridging the communities. But this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and I don't think the government is the answer to it either. I think it has to happen organically because it's not the government's money. It's individual investors' money, and they're putting it to work to make more money. I don't know if that's a very good answer, but that's what needs to be done. Yeah,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오상훈 대표가 이제 답변할 때 뭐 코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정부 정책에서 교육 정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수화 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중학교에서 먼저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21세기의 새로운 뭐 디지털 언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말씀하실 때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단지 이제 코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딩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문법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문법을 알고 이제 창작을 하고 글을 쓰는 건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이라는 이제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뭐 상상력이나 창의력 같은 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리사 페트먼 씨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요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샌프란시스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메이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나 이벤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전 뭐 큰 도시에서는 대부분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샌프란시스코에 뭐 좀 독특한 메이크 관련된 문화나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Yes, I do. Dude, so when I was living in New York, I started the company in New York. And one day I was working very hard in a cafe with my husband and I overheard this dude talking to a journalist about his makerspace called Noise Bridge in San Francisco. And then at the time we were making Namiku, so then I sat right next to him very close. And I said, hey, I think that I'm a maker. The journalist was very scared of me. That he was like trying to usher his like prized guest away from me. And this nice guy, Mitch Altman, he went into his pocket and pulled out a key to his makerspace. So that when I went to San Francisco, I could just go into his makerspace, just put the key in and go. I mean, the next week I was there, I was like, shoot, I'm on the plane. Yes, there are unique spaces, lots of unique spaces in San Francisco for making, whether it's electronics or food. There's a new one that just opened called Tinker Kitchen. And when I first went to San Francisco, I w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Saison, a 3-Michelin-star restaurant there. So like, I got the gateway access to all the makers. San Francisco probably has the best maker spaces that I have ever seen. And if you come there, they will give you a key.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실용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상훈 대표님께 모디를 배울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가 있나요? 2시간 정도 배우면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유튜브에 럭스로브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저희 제품을 배우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강의자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따라하다 보면 2시간이면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좀 더 많은 질문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인데 좌장의 뭐 제가 지침에 의하면 좌장의 최대 역할은 시간을 엄수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좀 끝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더 할까요? 마크 마이어 교수님께 현재 한국에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이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뭐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혹시 이거는 한국에 대한 프로그램인지 뭐 미국의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그건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Well, there are some very good entrepreneurship professors in Korea. One of them is sitting right here, Professor Chaewon Lee. Sorry for embarrassing you there, but go take one of her classes at Seoul Tech. In terms of, can you take classes at Northeastern University? Specifically, we offer programs in San Francisco for 2 months in the beginning of the summer, when the weather's really nice in Korea, May and June, and then 2 months in July and August, which I recommend for you. Come to San Francisco to Northeastern, and we have a course in design thinking and other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We'll introduce you to a lot of venture capitalists and other people who are starting companies there. Would I like to offer Northeastern program here in Seoul? If anybody is running a university here, please come up and talk to me afterwards. I would love to do it. But right now, I've been to Hanam University. They have a good, strong program for entrepreneurship. I found entrepreneurship centers at a lot of other universities, but they're not really doing all that much, in all honesty. So that's the state of affairs right now, based on this one person's observation, which is not complete. By any means. Who asked that question? Come to California. And you know, we have a semester abroad programs at Northeastern. A third of our students at Northeastern a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it's really the United Nations of entrepreneurship at Northeastern 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t hasn't been brought up h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r aspects of education at Northeastern is that work internships for companies are built into the undergraduate program. So that as you go through school, you must work for 3 6-month co-ops inside of corporations or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the university lines up these jobs and match students into those jobs. And they are paid positions. So that by the time a student graduates from Northeastern, they know how to work inside of a company. They have practical experience. It makes them tremendous entrepreneurs at a young age. They have more experience than I find in any other undergraduate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s another suggestion for Korean society is these work internships are really an important part of the educational process. At least that's what we have found. So come to Northeastern, to Boston. Ooh. Come see the Boston Red Sox. Do it in the summer. Or go to San Francisco. You'll enjoy yourself. 예, 고맙습니다. 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명히 이제 메이크라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좀 키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전에 우리나라 사전에 메이크를 찾아보면 명품을 만드는 뭐 회사. 명품 뭐 우리가 이제 루이비통이나 기라롯 이런 걸 많이 떠올리고 실제로 이제 아직 사전에 디지털 메이커 이런 게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메이커라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이커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주제로 세 분 발표자의 발표를 모두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해주셨고 좋은 답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감사드리고 참여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